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영상 전공자들의 일상을 파헤쳐볼 영상 전공자 박종주라고 합니다. 오, 자자자자자. 아직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내가 5분 안에 끝내드릴게. 일단 따라오세요. 저는 현재 우성정보대학교에 재학 중인 영상 전공자 박종주라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미디어 콘텐츠에는 기획, 촬영, 편집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영상 전공을 희망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느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저희 작업실인데 중간에는 강의실로 이용되고 있어서 저희가 저녁에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벌써 많은 학생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줘보시면 제가 한번 인터뷰 해볼게요. 어이, 뭐하고 있어? 뭐예요? 인터뷰 좀 하려고. 인터뷰? 가능해? 네. 두둥탁. 지금 뭐하고 계셨는지. 아, 저희가 이번에 공모전을 나가는데 주제에 맞게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요? 지금 혼자 계시는 것 같은데? 아, 그게 팀원들이 오늘 나오기로 했는데 다 아프다고 해가지고. 아니 아프다면 어떡해. 좋은 식으로 가야지. 죄송합니다. 다시 하자. 저는 지금 공모전 나가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혼자 나가시는 거예요? 네, 혼자 나가네요. 삐. 저희는 현재 촬영팀을 찾으러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멀리 안 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감독님은 뭐 촬영하는데 힘들거나 피곤하진 않으세요? 아, 지금 저 촬영하는 거예요? 네. 두둥탁. 아니, 저는 지금 딱히 뭐. 야, 보조 나와. 보조 나와. 나오라고, 나오라고. 아, 왠지. 삐. 해. 아, 뭐 힘들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오히려 아, 재밌기도. 저희 해요. 언제 끝나요? 아, 컷. 삐. 지민아, 뭐 하고 있어? 아, 나 우리 거 편집하고 있었어. 잘 됐다. 그럼 인터뷰 좀 하자. 인터뷰? 오케이. 두둥탁. 편집 파트라고 하면 대부분 피곤하거나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진 않으세요? 아, 뭐 피곤하거나 그런. 야, 뭐 다크서클, 다크서클. 아, 헤헤헤. 아, 뭐 힘들진 않고 재밌기만 해요. 다들 영상 걸 올 거면 편집해요. 편집.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 좀 봐도 될까요? 작업한 물론 나 당연히 봐야지. 이거 나네? 응, 형이지. 사이드 먹으니까 이게 뭐야? 아, 그럴 수 있지. 야, 이씨. 삐. 딴 거 켰어? 켰어. 이게 키네틱 타이프라고 노래 자막으로 넣어서 그림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운데 한번 보시면 아실걸요? 아, 정말 멋있네요. 아, 뭐 다 이 정도 하죠. 두둥탁. 지금까지 영상과의 큰 세 가지 팀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힘들고 고생하지만 고생한 만큼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거나 교수님께 좋은 성적을 받으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우리들만의 영상물을 만들려고 다들 똘똘 뭉쳐서 티격태격하면 재밌기도 하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날이 발전되는 나를 보면 아주 보람찹니다. 두둥탁. 문이 열립니다. 야, 너도 영상 전공할 수 있어. 5분 지났어?